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정혜림입니다. 드디어 디데이입니다. 오전에 금통위에서 금리 결정을 했습니다. 25베이스포인트 정도 낮추면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우세했기 때문에 선 반영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주열 총재의 발언이 중요할 텐데요. 추가적인 금리 인하 시그널을 과연 내놓을지가 관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어떠한 발언도 없었기 때문에 시장은 그 실망감의 하락 반전하면서 현재 코스피가 2056포인트까지 주저앉은 모습입니다. 반면에 오늘장에서 코스닥은 557포인트까지 점점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상반된 시장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장 내일장에서 좀 더 시장 자세히 엿보도록 하죠. 먼저 주요 코너들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가 필요하겠죠.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오늘은 대신증권 투자 컨설팅부의 최재식 연구위원과 연결해 자세한 시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선 반영될 효과일까요? 그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리 인하로 인해서 우리 시장에 가져올 영향력은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네, 일단 오늘 뭐 작년 5월에 이어서 아주 오랜만에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현재 금리는 뭐 3년 10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 되는데요. 이미 그 2기 경제팀과 한국은행 총재의 7월 첫 만남을 통해서 뭐 이번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뭐 이미 뭐 기정사실화 되었던 얘기였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뭐 GDP 성장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을 살펴보면은 주택시장에 대한 정책과 함께 이번에 금리 인하 이 두 가지를 고려하면 GDP 성장률의 0.05%포인트를 상승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총재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의 금리 인하에 상당히 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현재는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에 정책 효과가 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든지 예상보다 좀 부진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도 열어뒀다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우선 시장이 바라는 대로 1차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정책 모멘텀은 아직 살아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이렇게 금통위의 금리 결정과 함께 옵션 만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물 부담과 함께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마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우리나라 증시가 독보적으로 많이 올랐었는데요. 당연히 어제 아침에 나왔던 얘기보다는 옵션 만기 부담이 당초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를 많이 소화를 시켜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후에는 이제 좀 금토일 이렇게 연휴가 끼는 점과 여전히 일부 글로벌 지역별 분쟁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은 일정 수준의 현금 보유는 여전히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로 인한 효과 부분은 시장이 많이 반영되었지만은 여전히 3분기 국내 및 글로벌 경제 회복에 대한 가능성은 많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과 그리고 정책에 기반이 되는 수혜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타적으로 개별적인 이슈로 봐질 때는 반도체 투자 관련
그 삼성전자가 예상되고 있는데 그 삼성전자의 반도체 투자 관련 장비주에 대해서는 뭐 좀 더 관심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일정 수준의 좀 현금을 보유하시면서 그리고 금리 인하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배당이나 그리고 실적이 맞물리는 종목에 좀 접근해 보자라는 마감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외환시장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 상승 출발하긴 했지만 금리 인하 발표 후에 하락 반전하면서 현재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현 시장 분위기부터 체크해 주시죠. 네, 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어로 서울 외환 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2원 10전이 상승한 1031원에 개장했는데요. 개장 이후 환율은 1030원을 중심으로 횡보세를 보였습니다만 한국은행 금통의 금리 결정 이후에 하락세를 꾸준히 지속했습니다. 금통위는 오늘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로 인하한 이후 15개월 만에 25BP를 인하했고요. 금리 인하 발표 직후 환율은 40전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이후부터 하락세를 지속했습니다. 금리 인하 결정 이후에 하는 총재로부터 다소 비둘기파적인 멘트가 나올 수 있다는 경계감 때문에 환율의 하단이 지지되었습니다만 추가 금리 인하 신호가 나오지 않으면서 환율의 하락 압력이 더 커졌고요. 환율은 장중 1022원 10전까지 하락했습니다. 이후 소폭 반등하면서 이 시간 현재는 1022원 8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외환시장의 반응은 금리 인하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기존의 매수 물량에 대한 청산이 진행되었다고 보고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시장의 속성이 드러난 날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금리 인하 이후로 빠른 속도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장에 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6원 넘게 빠지면서 현재 1022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20원대 하단은 좀 지지해 줄까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달러 환율이 8월 중에 장중 1041원 30장까지 상승했습니다만 이제는 다시 1020원대까지 하락하면서 기존의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달러화가 엔화와 또 유로화와 같은 선진국 통화 대비해서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원화나 싱가포르 달러와 같이 아시아 위험 통화들에 대해서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달러화가 이처럼 차별화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유로 캐리 트레이드의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유로화 약세는 위험 통화들이 동반 약세로 이어집니다만 이제는 그 요인이 약화된 상황에서도 유로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유로화를 팔고 고금리 통화에 투자하는 유로 캐리 트레이드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유로화는 향후 추세적으로 대부분의 통화 대비 약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오늘 유로 원 환율이 최근 박스권의 하단을 하향 돌파하면서 하락세가 분명해지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유로 캐리 트레이드를 통한 달러 원의 하락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달러원은 오늘 이후 1020원이 가장 가까운 지지선이 되겠고요. 1020원이 하향 돌파된다면 연 저점인 1008원대가 다음 지지선이 될 전망입니다. 네, 1차 지지선으로 1020원대 잡아주셨고요. 무너지게 된다면 다음 지지선으로 1008원대까지 내다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는 멘토입니다. 매일 오후 2시 10분입니다. 나무의 특징주 Y는 하루 중에서 특징적인 종목을 찾아서 이 종목이 왜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지와 함께 더불어서 매매 전략까지 항상 말씀해드리고 있는 시간인데요. 자, 이전 특징주 이야기 하기 전에 우리나라 시장 오늘 현재 지금 마이너스로 들어갔어요. 자, 금리가 25 베이시스 포인트, 25BP 인하가 되었는데 지수가 올라가다가 떨어진다. 지난주 혹시 금요일날 방송 보셨습니까? 제가 대박플러스 워트맨쇼에 나오면서 어떤 걸 보여드리냐면 우리나라 3년 국채 수익률 그래프를 보여드렸어요. 이미 한 달 동안 국채 수익률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즉 뭐냐면 금리 인하에 대한 것은 항상 채권시장이 가장 먼저 반응을 하고 그 다음 주식시장이 반응하는 건데 이미 채권시장에서 이러한 금리 인하가 다 반영이 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가져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죠. 여튼요,
오늘 금리 인하가 발표되고 나니까 증권사에서 난리입니다. 어떤 식의 난리냐? 올해 연말 2200포인트 간다. 하하, 재밌는 이야기죠. 1970포인트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지수는 2050에서 2100에서 뭐 1900포인트의 박스권이 나올 거다 계속 이야기하더니만, 그러면 금리 인하 이 한마디 가지고 2200포인트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 아이러니한 내용입니다. 올라가면 더 올라가는 것처럼,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처럼 항상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중심을 잡아야 된다. 그 중심에 무엇인가? 기업이 실적으로 움직이는 장인가? 유동성으로 움직이는 장인가? 이런 부분들 체크하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셔야지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에 너무 얽매여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실적을 보고 들어간 종목이라면 끝까지 실적에서 결과를 내야 될 것이고요. 유동성을 보고 들어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에서 그 결론을 보고 나와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해 드릴게요. 자, 오늘의 특징주는요, 5천원 만에 아주 강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쌍용차 준비해 봤습니다. 쌍용차가요, 5천원 만에 한 4%대 강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유를 보니까요, 쌍용차의 이제 최대 주주가 누구냐? 바로 마힌드라죠. 마힌드라. 이 마힌드라가요, 이 굉장히 한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테크 마힌드라 같은 경우에는 IT SI 기업으로요, 계속 뭐 직원 몇백 명 늘리겠다 이런 내용까지 나왔는데, 한국의 자전거 회사죠. 알톤 스포츠. 이 자전거의 전기 자전거를요. 일단 북미에 본격적으로 수출하겠다. 그래서 한국 알톤 스포츠와의 뭐 제휴. 굉장히 좀 우호적인 어떤 그 한국 시장에 대한, 한국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어떤 전략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쌍용차 같은 경우에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바로 이 대지주를 잘 만난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 쌍용차가 7번의 주인이 바뀌었었거든요. 7번 주인 바뀌는 동안에 참,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술 다 빼가고 이게 난리였죠. 근데 마힌드라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현 쌍용차의 대표와 마힌드라 주주와의 관계 굉장히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여튼 마힌드라의 한국 기업에 대한 어떤 그 공동 마케팅 이런 부분들은 쌍용차에서도 분명히 크게 도움이 될 가능성이 많죠. 이 얼마나 이 쌍용차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그 애정적인 부분에서는 거의 만점이다. 이 부분들이 다시 좀 부각된 하루가 아니겠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외국인 기관 수급 동향 보면 아주 재밌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작년 말에서 올해 4월달 12,000원 올라가는 동안에 이 강한 상승을 누가 만들었냐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다발적으로 매수를 했어요. 그러다가요, 처음에는 매도가 별로 안 나왔어요. 매도가 별로 안 나왔는데 이제 4월 12,000원 이후에 제일 먼저 누가 매도를 했냐면 증권사가 제일 먼저 매도했어요. 증권사가 매도하는 동안에 전반적으로 나머지 매매 주체들은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좀 가격이 한 많은 대로 떨어지니까 연기금이 매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투신이 매도하고, 마지막으로 외국인이 매도하는. 그러니까 계속 어느 한쪽에서 기소적인 매도세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툭툭툭툭 떨어졌고, 결국 뚜껑을 열어보니까 2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 매도의 첫 번째 주체가 누구였냐면 증권사인데, 증권사가 지금 한 보름 전부터 이제 매수로 전환이 되었다. 이것도 역시 눈여겨볼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핵심 포인트 좀 몇 가지 짚어드리면은요, 2분기 실적이, 1분기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7,000원대에서 12,000원까지 아주 강력한 상승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2분기 실적 악화가 나왔어요. 그래서 1분기 실적 올라갔던 거 주가 다 그냥 제자리로 갖다 놨는데, 2분기 왜 안 좋았느냐? 환율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앤드 우크라이나발 리스크 때문에 러시아 시장의 매출도 많이 줄었습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안 좋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내수 시장에서는요, 상당히 좀 괜찮았다는 거, 이런 건 또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요 유럽에서는요 이 쌍용차에 대한 인기가 상당합니다. 과거 쌍용차가 한때 이제 2008년 이후에 유럽 시장을 거의 접다시피 했거든요. 그 접었던 데서 다시 2012년부터 부활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요. 이런 쌍용차에 대한 어떤 기술력 측면이라든지 향후 유럽의 시장 바이어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데, 이것을 발판으로 삼아 이제 어디에 도전하려고 하냐면 미국 시장에 도전하려고 해요. 마힌드라 측면에서는 계속 미국으로 먼저 자기들이 보내줄게. 그런데 쌍용차가 노 했어요. 쌍용차가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갈게. 너 힘을 받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갈게.
이런 부분들까지 자신감이 어떤 표현들이죠. 기대감은 분명히 아직까지 살아있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하나 조금 우려되는 것은요, 그 현대차의 산타페가 연비 과장 논란에서 40만 원씩 배상하기로 했잖아요. 또 코란도 스포츠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비 논란은 향후에 이제 손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내용은 분명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손실 때문에 이틀 전에 떨어졌는데,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향후 전망을 좀 체크해 보자면, 첫 번째는요, 지금요, 그, 임단협이 제일 잘 된 기업이 지금 뭐냐면, 이 쌍용차죠. 공장의 라인이 굉장히 잘 돌아가는데, 지금 어떤 게 준비가 제일 잘 되고 있냐면, 바로 마인드라와의 를 통해서 인도에 본격적으로 매출이 아주 강하게 될 X100. 즉 뭐냐면 코란도보다 작은 급이 있죠. 소형 SUV의 생산 라인이 지금 90% 이상 장착이 되었어요. 추석이 지나고 나면 9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험 생산에 들어갈 것이고 이게 이제 내년에 엄청난 먹거리로 다가올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안정적인 내수는요 계속 유지가 될 것이고요. 환율은 항상 말씀해드렸지만 떨어지는 게 떨어져 있는 상태가 문제가 아니라 떨어지는 게 문제라 그랬죠. 2분기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수평상이죠. 떨어진 상황이라면 환해지 비용은 작게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실적 개선은요 3분기에는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자리에 와 있는지 우리 한번 체크해 보고요. 매매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밸류밴드 보시죠. 자, 밸류밴드를 보시면은 최상단 저 12,000원대에 부딪히고 나서 중심까지 이제 내려왔죠. 중심보다 좀 더 많이 내려왔죠. 실적 가치, 그리고 시장 가치상 현 시점에 적정 주가는 8,200원선 나오네요. 2분기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8,200원선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하반기에 실적이 분명히 개선된다,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저 A포인트에서 B포인트까지는 무난한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B포인트 가격은요, 만 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더라도요, 목표가, 6개월 목표가 만 원 잡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에서 6개월 충분히 만 원 정도 도전 가능하니까요. 일단, 그 정도에 설정한 다음에, 지금 현재 오늘 4% 올랐는데, 어떡하지? 괜찮습니다. 충분히 분할 매수 들어가도 아직은 저평가된 국면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부분은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중장기적 관점으로 분할 매수 접근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휴입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에서 어떤 이슈들을 주목하셨을까요? 시장 돋보기 오늘도 샘플러스 김영준 멘토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제 저희가 패션 산업 동향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봤고요. 그리고 성장 동력은 좀 중국 쪽이다. 중국 시장 공략해 봐야 한다라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좀 패션 산업군의 종목들도 또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신다고요. 네. 일단 뭐, 그 패션 관련 종목들은 이제 어제 전일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원가 절감을 위해서 대체로 이제 OEM으로 진행하는 업체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유통시키는 유통구조 쪽의 산업으로, 종목군으로 좀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뭐 대표 종목들은 이러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제 그 LF라는 종목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LF 같은 경우는 그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지만은 사실은 똑같은 종목입니다. LG 네. 패션입니다. 예, LG 패션이고 우선 이제 뭐 차트 모양 보시면은 좀 상당히 오랫동안 바닥권을 좀 다지고 이제는 이제 좀 돌아 나오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 사실은 이제 LG 패션 같은 게 이제 그 2011년도까지는 구체적으로 이제 성장을 유지를 했었습니다. 성장을 유지했다가 2012년, 2013년도에 전체적으로 매출이 정체되고 이익이 정체되는 분위기를 좀 보였는데 이렇게 나왔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이제 업종 대표주이다 보니까 이제 LG 패션이 그 어디에다 좀 배팅을 했냐면 성장에다 좀 배팅을 했다는 거죠. 근데 성장에다 배팅을 하는 게 지나치게 과대 성장에 배팅을 하다 보니까 뭐 재고 문제들도 좀 발생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에서 손실을 좀 처리해야 될 비용들이 좀 많이 발생했다. 거기다가 이제 경기 둔화가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12년, 13년은 어려운 해를 좀 지나가고 있는데 결국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이 종목이 지금 회복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좋았던 부분들이 더 나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씩 이제 문제들을 좀 해결해 나가고 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그 국내 소비까지 회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한 어떤 그 기대를 좀 가질 수 있겠지만 전일 설명드린 것처럼 국내 소비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다면은 그 역시 이제 그 LG 패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중국 쪽에다 좀 배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LG 패션 같은 경우는 이제 100% 외주 생산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사업장은 국내, 중국, 이태리 세 개로 이제 사업장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직접 생산은 안 하지만 결국은 국내는 국내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네. 중국은 중국대로 따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태리 사업장이 따로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간에 브랜드 인지도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에스트로, 닥스, 헤디스, 라푸마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막 대부분들은 다 선호하는 어떤 브랜드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도 좀 상당히 높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패션, 그러니까 전일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전체적인 패션 업체 관련 종목들이 지금 많이 바닥권에서 이제 돌아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좀 관심을 가질 때가 분명히 됐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뭐 기술적 분석에서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LG 패션은 네. 주봉상으로 보면 이제 그 사실은 거의 올라온 게 없고 이제 바닥에서 좀 돌아오는데 가격대 기준으로는 3만 원 이상에서만 좀 안착을 한다면 주봉상으로 봤을 때 3만 원 이상에서만 안착을 한다면 그동안 하락의 저항선 역할을 했던 3만 원대를 뚫고 나온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제는 공략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LG 패션 오늘 1% 급등하면서 2만 9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3만 원 정도만 안착을 하면 좀 공략해볼 종목 중 하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LF에 이어서 어떤 종목도 살펴볼까요? 필라코리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필라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표적인 그 스포츠 캐주얼 의류 쪽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네. 이제 그 필라코리아 자체도 그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가 좀 상당히 높은 쪽. 그러니까 선호하는 사람들은 필라코리아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죠. 먼저 이제 주봉상으로 잠깐 저 그 주가의 움직임들을 한번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LG 패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랫동안 고전을 했는데 필라코리아 같은 경우는 사실 주가가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네. 6만 원 정도부터 이제 10만 원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이렇게 그 필라코리아가 올라왔던 진짜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필라 USA가 상당히 가파른 상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아쿠시네트라는 골프 용품 업체인데요. 네. 글로벌 1위 업체입니다. 이 회사의 지분을 인수를 했는데 일단은 그 필라 USA가 성장했던 가장 큰 모멘텀은 뭐냐면 사실은 이제 그 리먼 사태 이후 전체적으로 그 미국 경기가 좀 상당히 안 좋았다. 그렇기 때문에 중저가 브랜드 쪽의 대부분의 업체들이 그 경기 상황이 안 좋은 거를 버텨내질 못하고 상당 부분 철수를 했고요. 이 부분에서 그 필라 USA가 상당한 어떤 반사익을 얻었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라. 그래서 필라 USA가 그 올라오는 것들이 이제 직접적인 어떤 지분 구조에서 이익을 잡혔다. 그러니까 그 필라 코리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그 전체적인 지주회사로 보시면 됩니다. 지주회사로 보시면 되고요. 필라 USA도 이 밑에 자회사로 보시면 되는데 원래는 필라 USA가 훨씬 컸죠. 근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필라 코리아라는 데서 필라 룩셈부르크를 통해서 이제 룩셈부르크는 대부분 이제 조세 회피 지역이죠. 이제 그쪽을 통해서 미국 홍콩
삼성에 대한 휠라의 지분을 100% 인수를 하면서 그 밑에 자회사를 두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성장 동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쿠시네트인데요. 골프용품 업체인데 그 이 종목이 이제 주목받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골프 시장이 확대되는 부분들이 있으면서 아마도 상당히 폭발적인 어떤 성장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하나를 예측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쿠시네트가 2016년도 그러니까 그 내년을 지나고 내후년 정도에는 국내 상장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마 지분 가치 평가에도 상당한 어떤 그 부분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휠라 코리아가 이제 6만 원에서부터 10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오히려 이제 업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어떤 모멘텀에 의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크게 상승하기는 어렵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측면은 아직까지 충분히 살아있는 재료라고 일단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조정 이후에는 재차 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좀 있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들고요. 네, 휠라 코리아 오늘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좀 관심을 가져보셨다가 조정시마다 좀 더 신주 있게 접근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역시 이제 뭐 대표 종목이죠. 그 신세계 인터내셔널인데 네. 사실은 잘 모르시는 종목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일 말씀드렸을 때 뭐냐면 신세계 백화점의 해외 사업부에서 빠져나온 업체다. 그래서 이제 그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쪽은 다소 이제 그 명품 쪽에 대한 부분을 좀 특화시키는 분위기들을 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게 프리미엄 아울렛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주에 있는 그 명품 아울렛 그리고 파주에 있는 명품 아울렛 그리고 이제 부산 쪽에도 이제 명품 아울렛을 좀 가려고 하는데 이 회사 그러니까 명품 아울렛의 회사의 이름은 신세계 사이먼입니다. 신세계 사이먼의 지분을 이제 그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25% 정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신세계 인터내셔널에서는 명품에 대한 브랜드는 굉장히 많이 론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력, 지금 주력은 이제 보브 쪽이고요. 아르마니 같은 경우도 이제 상당히 좀 특화가 되어 있는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아는 아르마니 같은 경우는 아르마니가 좀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는 좀 아르마니가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아르마니가 이제 브랜드가 4개입니다. 조르지오 아르마니, 임페리얼 아르마니, 그 아르마니 진. 근데 네. 사실 임페리얼이나 진 같은 경우는 좀 단가가 낮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르마니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비싼 조르지오 아르마니를 못 입기 때문에 이 밑에 끝까지 이제 특화시키면서 신세계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라인업을 좀 잘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인 이제 그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분더샵이라는 얘기를 좀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LG 패션 같은 경우는 자체 어떤 브랜드에 대한 특화 그리고 휠라코리안 스포츠 캐주얼 쪽의 특화 그리고 이제 그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그 명품에 대한 특화 쪽의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좀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런 쪽에서 상당한 어떤 지금 고부가치가 좀 창출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그 아울렛 프리미어 아울렛에 대한 부분이 투자 단계가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을 말씀드린 것처럼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로 번화가면서 상장이 굉장히 복잡한 복종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재고 처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걸리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정비가 좀 된다면 아마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패션 쪽에서 상당히 주목받는 업체로 그 다시 평가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네.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여주와 파주의 프리미어 아울렛을 갖고 있었군요. 지난주에 좀 가보니까 좀 중국인 관광객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내 본다면 좀 향후 주가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이어서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이제 한섬입니다. 한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현대홈쇼핑, 그러니까 2011년도 1월 달에 이제 현대홈쇼핑에서 인수를 했고요. 사실은 실적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 패션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하고는 좀 다르게 상당히 안정적인 어떤 주가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2009년도에 그 저점 한 6천원 정도로 기준으로 4만원 정도까지 이제 꾸준하게 상승을 하다 최근에는 이제 박스권을 좀 그리는 모습을 좀 보이는데요. 박스권을 그리는 시점이 뭐였냐면 이제 그 현대홈쇼핑에서 인수한 이후부터 주가가 이제 크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물론 한섬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그 전문직 고소득 여성 그러니까 이쪽은 약간은 그 계층 자체가 조금 단가가 나오기 때문에 좀 소득이 좀 높은 쪽에 그 여성들을 주택해서 삼고 있고요. 제품 자체도 그쪽에 좀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쪽에 대한 전체적인 매출이 28%대 그리고 있고 다만 이제 이 전문직 고소득 여성이 로열티가 상당히 높은 쪽의 층들이기 때문에 어떤 경기 변동에 크게 민감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고가 의류의 판매에 상당히 높은 이익률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시장을 특화시킬 수 있다면은 뭐 상당히 안정적인 어떤 주가 움직임을 좀 보일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네, 한섭이 오늘 최고가를 찍고 좀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모습이긴 하지만 좀 여성분들은 타임이나 시스템 이런 브랜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 브랜드를 한섬이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 또한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이어서 마지막으로 영업무역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네, 영업무역은 대표적인 OEM 업체입니다. OEM 업체 중에서도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은 쪽의 사업들을 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영업무역은 계속 꾸준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뭐 중간중간에 조정은 좀 있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조정은 좀 있었지만 주가가 크게 흔들리거나 그러지는 않고 전체적인 추세는 계속적으로 이제 우상향 하는 패턴을 좀 보이는데요. 이제 영업무역의 최고의 장점은 상당히 지금 그 인지도가 높은 네. 그 바이어들을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잘 아는 노스페이스, 파타고니아 뭐 이런 것들의 그 한 40개 정도의 유명 브랜드 그 바이어들을 위주의 아웃도어 스포츠 의류 쪽을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중국, 베트남, 중남미 등 그 비교적 인건비 싼 쪽으로 해서 그 이쪽에 대한 OEM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브랜드들이 그 크게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지속된다면 뭐 영업무역은 빠르게 움직이진 않겠지만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패션 업체들의 대표 종목들은 이 정도가 아닌가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경기 불황에 따라서 직격탄을 맞으면서 의류주, 즉 내수주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경기가 회복한다면 주목할 만한 업종들 그리고 종목들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희 멘토입니다. 네, 시장 분위기가 생각과는 굉장히 달라요. 그렇죠? 코스닥은요, 1% 이상 움직이고 있는데, 반면에 코스피는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0.15%대 좀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 자, 금리인하는, 기다리던 금리인하는 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의 상승 분위기를 점쳤는데, 오늘 분위기가 약간 억울하던데, 약간 쉬는 타이밍. 다음 주부터 어떻게? 제가 볼 땐 다음 주부터 시장이 그래도 상승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왜? 외인들은 계속 사주는데. 외인들은요, 어제 4,000억 이어서 오늘도 1,600억 이상을 현재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고 대응하시면 분명히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종목을 하나하나씩 꺼내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주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걱정 마시고 잘 지켜보시면 되고요. 시장을 어떻게 해요? 지수가 생각보다 주춤거린다. 안 좋은 소식이 아닌데 그냥 이 기회를 이용해서 천천히 대응하시면 돼요. 아셨죠? 꼭 참고하시고 시장을 천천히 대응하시는 전략. 네, 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느긋하게 천천히 조금씩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하나 종목 반하셔가지고 그냥 홀랑 올인하시면 안 되고 아셨죠? 꼭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종목 상담 같이 해드립니다. 013-3366번에 0110번이죠. 아래 번호 나오고 있어요. 연락 주시면요.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100점주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급 100점주입니다. 삼성생명, 하나기업은행, 서울반도체 위메이드. 서울반도체가 들어왔어요.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자, 먼저 오늘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종목입니다. 하나예요, 하나. 한화가 급등을 하고 있죠. 현재 시간으로 현재 8% 이상, 네, 급등을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손수 들어봐야 되는데. 네, 하나부터 볼게요. 네. 네, 제 얘기대로 나와버렸네요. 자, 하나. 8% 급등하고 있는데, 바닥 포인트에서 갑자기 상승을 좀 크게 하고 있어요.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잡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되냐. 잘 보시면요. 바닥 포인트가 어찌됐든 간에 아주 조금씩 상승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한번 급등을 합니다. 자, 바닥 확인이 됐다라는 걸로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상승으로 분위기가 나올 가능성 크지 않을까. 자, 최근에 수급은 좋지는 않았지만 수급 자체가 아예 없다 표현할 수 있어요. 주체가 아예 없는 모습이었는데 오늘부터 해서 기관들의 매수를 제대로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계속 상승 분위기 이끌까요?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자, 하나 많이 물려 계시죠? 네, 갈 수 있어요. 큰 폭의 상승 한번 기대해보고 천천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삼성생명입니다. 네. 자, 삼성생명도요. 오늘장에서 현재 2.9%대 상승 보여주면서요. 10만 6천원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닥 포인트에서의 상승 흐름이 차근차근 나오고 있는 그런 이제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최근에 수급도 살펴보자면요. 외인들은 그래도 최근 며칠 약간 매도세가 보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상승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들은 꾸준하게 나왔었고 기관들은 최근 들어서 투신권 중심으로 매수가 좀 잡히고 하지만 기관들은 아직까지는 크게 움직이지 않는 모습. 그래도 큰 그림에서 봤을 때 개인의 매도세는 주기적으로 잘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인들의 힘에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흐름에서 보더라도요. 또다시 상승 쪽 분위기 나왔어요. 근데 하나 걱정인 건 뭐냐면 차트를 쫙 크게 당겨버리면 아시겠지만 고점 포인트에 해당하는 라인 자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10만 7천원, 8천원부터 한 11만원 라인 자체가 뚫지 못하는 흐름. 거의 바닥 포인트는 1차 바닥 포인트가 요 포인트 나오고요. 2차 바닥 포인트가 이 포인트인데 뚫지 못하는 흐름 자체에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싸게 잡을 수 있는 구간은 9만원 후반대 정도나 9만 초반대는 뭐 거의 나오진 않겠죠. 9만 후반대가 가장 싼 포인트였고 다시 고점 포인트까지 왔습니다. 요 포인트에서 고민이 된다는 거죠. 네,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수급적으로는 오늘장 수급이 그래도 양호한 모습에서 외인들과 기관들의 매수가 굉장히 강해요. 그렇죠? 외인 24,000주, 기관이 74,000주가량을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물량 기관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네요. 상승을 위해 흐름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하지만 또다시 10만 7천원, 8천원대 부근에서의 네, 고점 터치한 이후에 기관의 매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무슨 어떻게 하죠 그러면? 이거는 사는 게 아니고 네, 매도 관점으로 지금 보셔야 됩니다. 들어가시면 안 되는 종목이고요. 매도 관점으로 현재 시점부터는 대응해보자 해서 가져나왔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기업은행 볼게요. 자, 기업은행 오늘도 갑니다. 1.7% 정도의 상승 보여줍니다. 네, 안 팔아도 된다. 가져가셔도 된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제가 포트 수익률 차원에서 정리를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참 팔기 싫었지만 정리했었어요. 그리고 좀 더 내려오기를 한번 기대를 봤는데 그렇진 않고 다시 그냥 치고 올라갑니다. 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수혜주로 다 거론이 되는 그런 게 더 은행주들이죠. 금융주 전반에 걸쳐서 상승 분위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장 수급도요 변하지 않고 들어와주네요. 외인들이 6만 4천 주, 기관이 17만 9천 주. 아마 더 많은 물량이 들어올 것 같아요. 최근에 수급도 보자면 그냥 기관은 꾸준했고요. 그렇죠? 외인들이 다시 잡힙니다. 오늘 뭐죠? 외인 기관 3거래일 연속 순매수, 양매수도 잡혀줍니다. 상승 분위기 조금 더 나오겠죠? 자, 매수해야 되나요? 네, 말리진 않을게요. 하지만 비중은 적당히 하시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해요? 그냥 주구장창 가져가시면 돼요. 언제까지요? 연말까지 보겠습니다. 흐름은 계속 타고 가지 않을까 판단되니까요. 어떤 그림을 보시면 되냐면 많이 오른 것 같죠? 그렇죠? 차트 크게 봅니다. 네, 이런 그림 한번 기대해봐요. 이런 그림들 한번 가능성 베팅해 보세요. 네, 나쁘진 않을 겁니다. 아직 그러면 이렇게 보니까 갈 길이 좀 남아 있죠. 아직 그렇죠? 네, 가능성 있어 보인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반도체가 오늘 현재 7% 급등을 합니다. 서울 반도체는 사실 지금 현재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많이 밀렸는지 한번 치고 올라가는 분위기인데,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서울 반도체 현재 구간대에서의 이 투자 흐름, 매수 흐름 자체가 나쁘진 않지만,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내일 쉬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서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수급 포인트가 오늘과 같은 매수 포인트가 아니라 매도 포인트가 어제도 이어졌는데요. 매도 포인트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린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요. 외인들과 기관이 매도로 보인다. 월요일날 바로 매도 보인다. 그러면 당장 바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렇지 않으면 저는 갈 수 있지만 네,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외인들의 매수 포지션, 매도 포지션 자체가 흐름이 바뀌는지 여부 정말 잘 체크하셔야 돼요. 그 포인트만 보시고 서울 반도체는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로서는 가지고 갈게요. 다음 주 월요일이 정말 중요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마지막으로요, 위메이드 볼게요. 네, 급등을 하고 있어요. 정말 또 많은 수급 자체가 최근에 연이어 들어옵니다. 자, 외인들이요, 이틀 기관들이 3일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정말 잘 치유가고 있죠? 이전에 많이 한번 올랐죠. 촥 올라오고. 자, 오르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전반적인 흐름 자체. 거의 뭐 흐름으로 보자면 이 정도 바닥 포인트 한번 골이 깊어지면 항상 반등을 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포인트에서 또 치고 올라가면 어디까지 갈까요? 전 고점 포인트에 대한 부분에 이 정도 포인트 그림을 잡아보자면 네, 위에 상단만 맞추는 거예요. 곧 한계점이 와 보이네요. 얼마일까요? 라인 잡아볼까요? 47,000원 정도까지, 7,8,000원 정도도 좀 보이긴 하네요. 자, 오늘장 수급 보자면요. 죄송합니다. 여기 있네요. 네. 외인들이 36,000 주고요. 기관이 44,000 주 매수가 들어옵니다. 많은 물량 매수가 꾸준하게 3거래일 연속 양매수 잡히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상승분이 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시되 얼마? 47,000원, 8,000원 제가 한계 포인트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요 포인트에 대해서는 이 시점부터 매도 관점. 사실 지금 매수 들어간다는 것은 별로 안 좋아요. 바로 꺾일 수도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일 시장도 보시면 다음 주죠. 다음 주 시장 보시고서 갑자기 마이너스로 돌아선다 그러면 비중을 줄이시고요. 그리고 한번 치고 올라가더라도 47,000원 넘어간다 그 시점부터는 또다시 절대 매수가 아닌 매도 관점으로 보시라고 저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상담해드릴게요. 맞네요. 뭐가 리언쿠첸 5259님 14,700원이에요 50%예요 쿠쿠전자와 관계 알겠습니다. 5259님 리언쿠첸 보겠습니다.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리언쿠첸 차트예요. 자, 보세요. 2014년 1월 부터 해서 그때 가격이 7,000원, 7,500원, 8,000원 안 됐죠? 그렇죠? 이때부터 해서 여기까지 딱 16,000원이 넘어갔을 때 이때 뭐라고 리언쿠첸이 PER이 얼마 나왔습니까? 20배 나왔습니다. 맞죠? 20배라고 시장에서 했어요. 그럼 이때까지는 얼마였을까요? 밑에 하단 라인 여기는. 여기는 PER이 얼마였어요? 네. 여기는 PER이 얼마였어요? PER이 여러분 이렇게 10이잖아요. 10. 10이었다고요. 여기는 위에 20이란 말이에요. 잘 보세요. 쿠쿠가 상장을 합니다. 쿠쿠는 밥솥 1등주입니다. 리언쿠첸이 PER 20배까지 올려놨어요. 그러면 쿠쿠도 어떻게 PER 20배를 받아야 되니까 주가가 어떻게 시작부터 해서 10만 4천원 시작인데 20만 8천 쭉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쿠쿠가 상장 첫날 PER이 28배, 좀 더 올라서 30배까지 갔다가 떨어지고 있죠. 적정 주가 수준은 PER 10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리언쿠첸 제가 어디까지 간다 말씀드려요. 최소한 만원대 초반대까지는 갈 거라고 방송에서 지난주부터 계속 떠들었습니다. 예, 쿠쿠전자 상장하는 날부터 계속 떠들었어요.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공개 방송에서 제가 이 얘기하면 1번이 막 뜨를 겁니다. 예, 아실 거예요. 쿠쿠전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계속 팔라 그랬어요. 상장하자마자 첫날은 그냥 바로 잠겨버렸으니까 그냥 있었고요. 다음날부터 제가 저라면 계속 팝니다. 계속 떠들고 다녔습니다.
계속 떠들고 다녔다고요. 이것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얘가 무슨 PER 30배, 25배, 20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쿠쿠전자가 대한항공이랑 같은 시가총액을 맞아야 됩니까? 쿠쿠전자 팔면은 아까 상담해드린 하나 살 수 있습니다. 하나. 예. 상담이 아니죠. 체크해드린. 대한항공도 살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계속 빠질 거예요. 계속 빠질 거라고요. 리온쿠첸도요. 어디까지 가냐면요. 여기까지 갑니다. 네. 계속 빠질 거예요. 보세요. 계속 빠질 거예요. 적정 주가란 게 있는 거예요. 리온쿠첸도는 무슨 20배를 줘요. 빠질 겁니다. 그럼 어떡해요? 당장 정리하고 다 나오세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PM 풍량 보여드릴까요? 네. 제대로 떨어지고 있고요. 부산방직 같이 골로다 가는 거예요. 완전 작업친 거예요. 리온쿠첸 끌어올려서 PR 맞추고 쿠쿠전자 상장 딱 들어가고 작업친 거라고요. 완전 이거 아시겠냐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냐고요. 제가 리온쿠첸 일부러 끌어올린 거라니까. 쿠쿠전자 PR 올리려고. 아시겠죠? 나오세요. 정리하시는 게 낫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삼성 SDI 매수해야 될까요? 오전에 이제 매수를 해도 된다 의견 드렸어요. 6650님. 오전에 매수 사인 드렸어요. 오전에. 오전에 선상클럽에서 매수 사인 드렸어요. 그때랑 거의 가격이 비슷하긴 해요. 네. 괜찮습니다. 사셔도 괜찮고요. 수급 포인트 자체 체크해드리자면 많이 꼬여있는 상태인데요. 오늘장에서는 그래도 외인들을 좀 잡아줘요. 네. 기간 많이 팔지 않고요. 외인 잡아주기 때문에 바닥은 좀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다시 갔을 때 삼성 SDI는 다시 한번 상승 분위기가 다음 주부터 나올 가능성이 높다.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의견 드리는데 부탁드릴 것은 10%입니다. 아셨죠? 꼭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자면요. 한국사이버결제 6884님 9480원. 네. 자, 매수 타이밍은 잘 잡으셨어요. 잘 아시겠지만 저랑 파트너로 이제 같이 하고 있는 정동훈 멘토님께서 한번 추천을 했죠. 그날 바로 상한가를 갔어요. 지금의 구간대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사이버결제 이렇고요. 같이 좀 볼까요? KG 모빌리언스 흐름, 뭐 전자결제 살펴보는 거예요. 이니시스, 그 다음에 다날. 오늘 전반적으로 그래도 양호한 모습이네요. 지수상승과 더불어서. 자, 지금 현재 그 다음에서의 결제 부분에 있어서 우려감이 됐기 때문에 빠졌지만 우려감이 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갑자기 또 라인에서 한대요. 근데 라인은 사실 우리나라에서의 영향은 크진 않아요. 해외에서의 부분인데 이 친구들도 해외에서 또 하죠? 사실 한국사이버결제는 국내에서 주로 하긴 하지만 그래서 영향 자체가 많이 없겠지만은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라인에서 결제 서비스를 한다 그럴 때. 예. 할 거 아니에요. 추세가 다 그런데 지금. 그래서요. 나쁘진 않아요. 적당히 조금 수익이 나시면 파시면 좋은데 수익 많이 나오고 계시죠? 근데 걱정은 뭐냐면 비중이 50%. 아, 너무 크세요. 네. 비중을 좀 충분히 줄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충분히 수익도 많이 나셨으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비중을 좀 줄여보시고요. 오늘장 수급 체크해드리자면 기간 매수 들어오고 나쁘지 않네요. 최근 수급도 기간이 다시 잡아주는 모습인데 이 기관들의 매도 포지션이 나오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한번 털면 무섭게 털어가지고 이 친구들이 걱정이 되긴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비중을 조금 낮춰보자. 50%는 솔직히 너무 많습니다. 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좋지만 조금 낮춰보자 말씀을 드려볼게요. 좀만 낮추시고 나머지는 보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영진약품. 네, 8548님 10% 좋고요. 1885 볼게요. 그 영진약품이요. 이전에 한번 히트가 됐던 게 제가 알기로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제 무슨 약인데 제스였나? 그 뭐죠? 남자를 위한 무슨 그 약 그 음료라고 해가지고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뭐 만들었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요. 많이 바닥에서 지금 다시 한번 상승 무늬가 나오는 그런 시점까지 왔어요. 사실 차트를 보시면 2012년 한 바닥 치고 나서 올라오면서 2013년부터의 바닥 인식이 되는 구간이 지금 사실 현재 구간입니다. 그렇죠? 네, 맞죠? 여기서 한 번씩 튀어갑니다. 튀어갈 때마다
그래도 갔던 구간은 얼마예요? 못 먹어도 고했던 구간은? 네, 1850원 정도예요. 자, 우리 매수가가 얼마시라고 하셨죠? 아까 보니까 1885원이 매수가세요. 고민이 됩니다. 매수가 근처면은 정리를 하셔야겠죠. 그렇죠. 수급 포인트가 그래도 들어오기 때문에 최근에 좀 잡히네요. 최근에 잡힌다라 최근 포인트 살펴보자면 여기서 수급들이 잡혔어요. 그러면 한번 주가를 곧 끌어올릴 겁니다. 대신에 얼마? 매수가 근처 가면 1850원 정도 올라가면 1900원 터치하거나 하면 그때 어떻게 물량을 비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항상 실수하시는 게 있어요.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보세요. 이 종목은 주식은 어딜 가지 않아요. 이 자리에 있는데 항상 갈지자를 그리면서 가거나 아니면은 이 박스권 내에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박스권 상단인데요. 굉장히 좋은 소식이 넘쳐흐릅니다. 꼭 넘어갈 것처럼 주가가 움직여요. 그 종목이 그러면은 하단으로 안 오나? 안 올 수도 있지만 하단으로 오는 종목이 대부분입니다. 추세에서. 네.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추세의 상단 부분과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는 사지 마라. 돌파하는 거 확실히 본 다음에 새로운 박스권을 그리거나 아니면 추세의 상단에서 맞고서 조정 나오고 다시 올라가는 포인트를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진약품 사셨던 부분도 좀 단기적인 박스권의 중단 부분에 있어요. 네. 올라갈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 볼 때. 하지만 다시 올 거예요. 시간이 문제입니다. 지금 1850원부터 현재가까지 빠질 때 두 달 반 걸렸습니다. 다시 올라가는 시간도 두 달 반은 여유 주셔야죠. 한 세 달까지는 여유 주셔야 돼요. 네, 기다려보시면요. 분명히 올라갈 때 매수가 근처에서 매도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상담 여기까지 하고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 살펴볼게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거 한 종목이에요. 네, 없어요. 코라홀딩스입니다. 코라홀딩스가요, 제가 공개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21,500원대 계속 움직이고 있었잖아요. 부근에서 21,500원, 21,600원 그때 그냥 제가 뭐라고? 아, 그냥 사시면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요 포인트 바닥 포인트라고. 네, 지금도 사셔도 괜찮아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사시면 되고 올랐으니까 나 2% 더 올랐는데 사는 거 아까워요. 그러면 주식하지 마세요. 네, 가르쳐 드려도 안 사는데. 사줘도 돼요. 아셨죠? 그리고 종목을 제가 안 가져온 이유는요. 선택을 해놨는데 안 가져온 이유는 금리 인하했는데 지수가 약간 흔들려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 시점부터 해서 아주 조금씩 밀리다가 결국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해서 아마 상승 주수가 있긴 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더불어서 아직 지켜봐야 될 것들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지표들의 움직임도 네, 그리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 포인트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내일부터 푹 쉬면서 종목을 또 한번 준비할 거고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풀고 있습니다. 공개방송 들어오시면요. 다 드리고 있어요. 오시면 받아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제 종목은 안 가져 나왔습니다. 다음 주 상황 보고서 하나하나씩 꺼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The 금리 결정 이후에 하락한 코스피 다시 한번 2060선 위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감까지 2060선은 사수할 수 있을까요? 좀 더 지켜보시고요. 이 반면에 코스닥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에도 플러스 상승권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마감 지수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연휴가 시작되죠. 주말까지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